네, 보이시는 대로 그냥 다 뜯어버리면 로봇가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그냥 뜯습니다. 네, 보이시는 대로 그냥 다 뜯어버리면, 네, 보이시는 대로 그냥 막 뜯어버리시면 로봇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저는 대문박 장난감입니다. 짠! 네, 오늘의 제품은 오토바이 변신 로봇 되겠습니다. 네, 이름은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네, 트랜스포머블 모터 이렇게 써 있네요. 네, 모터사이클 디포메이션 로봇 시리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빨간색 오토바이 변신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옆모습은 돼 있고요. 뒤에는 변신 방법이 쓰여져 있네요. 자, 그러면 바로 박스 오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구성품입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렇게 로봇 본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방패와 칼이 있고요. 방패와, 네, 이렇게 칼이 있고요. 총도 보이고요. 오토바이를 변신할 때 쓰일 것 같은 나머지 부품들이 보입니다. 보통 변신 로봇이나 합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부속품이 남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장난감의 퀄리티가 대충 짐작이 가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로봇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멋없습니다. 진짜 멋없습니다. 와, 얼굴 부분은 동그란 형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깨가 그리고 굉장히 길죠. 자, 칼과 방패를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이 굉장한 점은, 네, 지난번 제 영상에서 팔이 안 들리는 그런 변신 로봇가 하나 있었는데 비슷합니다. 팔꿈치가 안 접힙니다. 네, 이거 뭐 어쩌라는 거죠? 네, 칼은 그냥 칼을 이렇게 들 수가 없네요. 네, 이 장난감은 팔뿐이 아니고요. 팔꿈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도 움직일 수가 없고요. 팔꿈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팔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총을, 네, 앞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팔을 올리면은 팔이, 아, 네, 이렇게 팔을 올리니까 가슴이 빠져버렸네요. 네, 아, 네, 뭐 이런 장난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토바이로 한번 변신을, 오토바이는 어떤 형태인지 오토바이로 바로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 굉장히 조잡스럽습니다. 네, 완성이 되었고요. 오토바이 모습 형태는 좀 멋있기는 한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멋있죠? 네, 비슷하죠? 터닝 메카드 오토바이와 약간 비슷한 기종의 오토바이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조잡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로봇으로 한번 돌아가보죠. 로봇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네, 보이시는 대로 그냥 다 뜯어버리면 로봇가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그냥 뜯습니다. 네, 보이시는 대로 그냥 다 뜯어버리면, 네, 보이시는 대로 그냥 막 뜯어버리시면 로보트가 됩니다. 네, 좀 황당한데 로보트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이시는 거 그냥 다 뜯어서 꺼내버리시면 꺼내신 다음에 여기까지 완성이 되셨으면 마지막에 가슴만,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퀄리티 별로네요. 네, 아, 이거 이왕이면은, 네, 혹시 보시더라도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관절 부분도, 네, 가동성이 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생긴 것도 뒤에 보이시는, 네, 좀 가격은 비싸지만 뒤에 보이시는 로봇들에 비해서 굉장히 엇떨어집니다. 네, 멋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보이는 오토바이 변신 로봇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 오토바이는 뭐 아직까지는 제대로 변신되고 멋있는 로봇은 아직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로봇도 굉장히 조잡스럽고 멋이 없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또 오토바이 변신 로봇들 중에서 괜찮은 로봇을 발견하게 된다면 바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 조잡스런 로봇과 함께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뿅!